어려웠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8월 시장, 우리 시장은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3대 지수가 지난주에 8월 마지막 거래일 전부 다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이러니까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큰 충격이 있었던 시장의 그런 충격을 다 회복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지수가 올라간 상황으로 8월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8월 초에 그 손상됐던 차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9월에 그것을 다 만회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연말까지의 시장의 분위기에 분명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9월 한 달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장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GC인포 박수범 대표,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자, 지난주에 반도체에 좀 충격이 있었고 2차 전지는 조금씩 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는 그래도 좋은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주요 업종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 세 개 다 얘기하셨네요. 그중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네. 되면요. 일단 첫 번째로 2차 전지주입니다. 2차 전지 쪽 계속 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거의 바닥이라는 관점 쪽에서는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특히 이번 연말에 4680 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먼저 양산을 시작하는 쪽이죠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확장들이 가장 또 높아지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유럽의 그 공장들이 다시 이제 회복 기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빠르고 강하게 주가가 한 40만 원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하지만 지금 기대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기차가 그만큼 잘 팔리면서 그에 따른 성과를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쪽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업황을 또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. 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섹터의 동향들은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바이오주입니다. 바이오주 지금 거의 뭐 시장에서 주도적인 흐름들, 특히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알테오제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드디어 100만 원대, 지금 호가 보니까 그 정도까지 바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.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확인된 업체,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안고 있는 업체 쪽으로는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.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바이오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ABL 바이오 가지고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의 하한가까지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복합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기업이 시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추세적인 접근에 대해서 계속 또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올랐다고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. 그런 자리들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쪽입니다. 반도체 쪽 어느 정도 좀 부진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다시 반전의 기회를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쪽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DRAM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스팟 가격, 현물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. 그리고 이번에 8월 달 고정 거래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. 지난달 대비해서 2.8% 하락한 2.05달러로 DDR4 8기가짜리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에 연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주춤하겠죠. 네, 이런 쪽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부분과 특히 이제 PC 수요나 그리고 또 스마트폰 그리고 또 서버 쪽에 들어가는 수요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반전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상 후반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진폭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낙폭이 크면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김민수 대표는 2차 전지, 바이오, 반도체까지 시장 주요 섹터들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박수만 대표님, 중국 제조업 PMI가 또 발표가 됐는데 직전월보다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.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 또 있을까요? 네, 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지금까지 보면 올해 상반기에 보면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. 실질적으로 뭐 지수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고요.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됩니다.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
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. 뭐 그런 부분에서 공상은행이 최근에 시가총액 1위를 할 정도였는데, 최근 들어서 상장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지난주에 좀 변화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, 이제는 중국 시장이 이제는 상장주 쪽으로 좀 수급이 조금 형성이 된다면,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좀 기대해보고,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보자라는 부분들인데, 아무튼 뭐 10월 1일부터 또 시내 면세점 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판매 품목이 원래는 많지는 않았어요. 많지는 않은데 대략 한 4가지 정도 되죠.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향수 정도였는데, 근데 지금 품목이 더 늘어났습니다. 식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자파라든지 아동용품이라든지 주얼리라든지 전자제품 소비자 쪽이 좀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게 중국인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.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10월 1일부터는 이제 내국인들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장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전자제품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들이 일부 좀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.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가야 되나,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가야 되냐, 뭐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조절 관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이제 뭐 혹시나 지금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조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알파벳도 마찬가지,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재민이 이미지 관련 생성하는 이미지 관련된 생성형 AI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. 그리고 메타 쪽에서도 메타 스파크 스튜디오라고 MR 쪽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, 이 회사를 내년 1월 달에 이제 폐쇄시키고 오히려 AI 쪽에 지금 집중하겠다라고 자금 집행을 지금 이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아마존.co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규 음성 비서 알렉사에 대해서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인데,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움직였어요. 뭐 자화전자라든지 BH라든지 LG이노텍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, 아무튼 이제 AI 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시장 또한 아이폰 16, 16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아이폰 수혜주까지 다음 주에 또 아이폰 16이 공개되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